세상을 전하는 뉴스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임직원과 전문기술자, 대학교 봉사단 등 72명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남 당진에서 노후주택 26가구의 벽지 도배와 장판 시공, 가전가구 교체 등을 돕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10년째 이어온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유럽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25인치 인공지능 드럼 세탁기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LG전자는 내달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가로폭 25인치 드럼 세탁기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유럽에서 25인치 세탁기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S건설이 카이스트와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산학협력을 추진합니다. GS건설은 22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카이스트에 설립하고 해외 유수대학과 글로벌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코스맥스가 식품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중국 강남대학과 공동연구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스맥스는 중국 특화 신소재와 기술로 현지 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최고 수준의 바이오와 나노입자 기술을 보유한 강남대학과 연구협약을 체결했다며 인재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의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뉴스인사이드 뉴스톡톡이었습니다.